마약을 사고 판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판매자들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국내 마약 조직이 쓰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고 투약자들은 함께 일하며 마약을 공동 구매했는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경기 이천의 한 야산 인근. 잠복 근무 중인 경찰이 순식간에 마약 판매책을 붙잡습니다. 검거한 외국인 남성의 주머니 속에서는 야바로 불리는 마약이 발견됩니다. 태국 국적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야바를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유통했습니다. 태국 전통 가방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받아 권역별 판매책에게 주면 지역별 판매책을 거쳐 구매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연락은 SNS로 하고 마약을 풀숲이나 공터에 두고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일부 판매책들은 수사를 피해 도주하기도 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국내 마약 유통과 같이 SNS로 다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고 서로 만나서 마약을 주고받지 않는 이 던지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투약자 사이 대면 거래도 이뤄졌는데 마약을 담배,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볼펜 안에 숨겼습니다. 투약자 일부는 공동구매에 가격을 낮추거나 경로를 모르더라도 마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외국인 투약 사범들이 같은 공장,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끼리 함께 그 돈을 모아서 마약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점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붙잡힌 전달책과 투약자 48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4명을 제외한 44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와 판매책 15명, 상습 투약자 1명 등 1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12,000명분의 야바 9,900여 정과 필로폰 대마 등 5억여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 7,3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